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핸드파랑 김파랑입니다. 오늘은 패널 회계 분석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패널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이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 개체가 이제 한 시점에만 이제 나타난 자료, 그것을 이제 횡단면 자료라고 합니다. 자,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는 이제 여러 개체 한 시점, 그리고 이제 한 개체 여러 시점, 이것은 이제 타임 시리즈 시계열 자료라고 합니다. 한 개체를 여러 시점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추적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이다? 여러 개체 여러 시점, 그러니까 횡단면과 이제 시계열을 합한 것, 그것이 이제 바로 패널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패널 데이터는 복수의 개체를 이제 여러 시점에 걸쳐서 추적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인과관계에 있어서 훌륭한 이제 추적량을 도출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뷰즈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수행을 해볼 건데요. 자, 이거는 기본적인 이제 회귀 모형이에요. 회귀 모형 그냥 이렇게 LS를 통해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패널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것 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게 파일에 들어가시면은요, 이제 new가 있습니다. 여기 new가 있고요, work 파일이 있어요. work 파일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은요, work 파일에서 누르면 이렇게 work 파일 스트럭처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밸런스드 패널을 이렇게 눌러주십니다. 밸런스드 패널을 하면은 스타트 데이트, 뭐 시작 시점, 종료 시점,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 섹션, 뭐 횡단면 자료 이제 뭐 몇 개씩 하겠는가,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시계열 자료가 아니라 이제 패널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밸런스드 패널을 통해서 이렇게 스트럭처 타입을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패널 데이터를 선언된 것이 바로 여기 보시면 뭐 이제 뭐 곱하기 25, 횡단면이 25인데 그것에 25를 이렇게 7시점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175개의 이제 관측치가 나타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패널 이제 회귀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다. 한번 이제 결과를 볼게요. 결과를 보시면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 여기 보시면 패널리스트 스퀘어스가 나타나죠. 이렇게 패널리스트 스퀘어스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패널 자료를 먼저 이렇게 만드는 뭐 작업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음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